우리가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한 12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 여호수아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다가 가장 우리에게 흥분을 느끼게 하고 정말 신비스럽게 보이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치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전열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부족만 해도 7부족 이상이 되고 왕만 해도 30명이 더 되는 아주 만만치 않는 토족들이 지금 거기에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상대가 이 여리고 족속이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사기가 꺾이고 나중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이 첫 번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서서 성을 한 바퀴씩만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제7일 되는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 돌 때에 제사장이 나팔을 높이 울려서 불면 너희들이 소리를 질러라. 무슨 소리를 지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요사에 갔다면 할렐루야 막 그랬겠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럴 때 너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성일까. 글쎄 저도 뭐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리고 성의 유적을 좀 둘러보았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성 같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추측해가지고 성둘레가 한 4km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4km쯤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1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매일 1시간 돌았다. 그러면은 마지막 날은 7시간을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8km가 되어서 2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마지막 날 14시간을 돌고 그 다음에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60만 군대가 또 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성을 둘러싼다면 뭐 그냥 돌 것도 없어. 그냥 포위하면 끝나는 건데 아마 특별히 선발된 정예군들이 아마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았으니까 그저 뭐 기껏 해봐야 한 10시간, 7번 돌면 한 10시간 이내에 그저 돌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사이즈를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진짜 마지막 날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고 소리 지르는 순간 성 모퉁이가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승전보가 가나안 땅에 전달되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일곱 부족과 30명이 넘는 왕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싸우겠다고 하는 어떤 의욕을 상실해 버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흥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얼마 전부터 조용히 묵상하면서 아 이것은 25년에 이제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또 한 번에 25년 또 앞으로 아니면 250년 앞을 내다보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리고의 기적은 역사적으로 두 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던 백성들과 우리 사이에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과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겪는 사건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영적으로 다 일맥상통하는 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안에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교회 안에 있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합시다. 교회 안에 있는 여리고성.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환히 보여요. 오래전부터 이 성은 점점 높은 성각을 쌓기 시작하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앞에 무서운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성인지 아세요? 세속화의 현상입니다. 세속화. 세속화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닮아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찬송 끼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화의 현상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화를 전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 사회를 보면 어떤 가치관이 지금 유행을 합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과 지위와 명성과 업적으로만 사람의 값을 매기고 있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면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화려하게 메이크업한 얼굴을 보지 않아요.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값비싼 옷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정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값을 매기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상품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이요. 따라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마치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데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미친 것처럼 전부 다 날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값 올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자연히 그러다가 보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었죠. 돈하고 다들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인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밤낮없이 기도하면서 산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믿음 좋은 분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대한민국 정부의 대사로서 유럽, 아프리카, 미주, 남미 다니면서 평생 대사로서 생을 보내신 분인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뭐 여러 주변의 사람들하고 한번 회식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단연히
토픽이 뭐였느냐 하면은 윤창렬 씨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한참 막 그 사람 이름이 신문에 도배지를 할 때니까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3,000명이 넘는 선량한 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자기 하나 잘 살아보고 자기 하나 그냥 벼락부자 되기 위해서 파출소 소장에게 1억이라는 돈을 지어줄 정도로 뇌물을 가지고 온 나라를 그저 흙탕 속에 진흙탕을 만들어버린 정말 인간답지 아니한 파렴치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가 교회 집사라는 이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오만 가지 이야기가 다 나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쯤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윤창렬 씨, 그래도 목사가 아니기에 다행이에요. 자, 이거 정말로 뼈 있는 말인데요. 기가 막힌 소리예요. 내가 그 말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 예수 믿는다고 달라진 게 뭐 있냐? 뭐 예수 믿는다고 성령 찬송 끼고 다닌다고 뭐 이 세상에서 다른 게 뭐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게 세속합니다. 이게 세속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불 시대를 놓고 뭐 대통령으로부터 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80년대 미국 경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는 신앙의 눈을 뜨고 있었어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80년대에 미국 사람들 신앙 상태를 조사를 했는데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 다닌다고 대답한 사람이 12%였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와가지고 경기가 살아났잖아요.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10년 후에 뭐라고 대답이 나왔느냐 하면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 나왔느냐 하면 반이나 줄어서 6%밖에 안 나왔어요. 유럽 시대 2만 불 시대가 넘어가니까 교회마다 텅텅 비어버렸어요. 할머니들만 모이고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교회당은 사람들의 관광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가 불티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선망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30만 명밖에 되지 않던 교회가 5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나중에는 500만 명, 그 다음에는 천만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정도로 교회가 막 그냥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 많은 나라가 부르고했습니다. 이럴 때 미국에 의식 있는 목사들이 한 말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 가난하지 않냐? 하나님밖에 뭐 찾을 게 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교회를 몰리는 것이지 너희들도 우리처럼 만불, 이만불 시대가 되어봐라. 그렇게 부흥하라. 그 예언이 지금 적중하고 있잖아요. 이제 겨우 만불 넘어가는 나라에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돈도 나며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평가하는 무서운 세태가 교회 안에도 만연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속화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2만불이 되어버린다면 국민소득 2만불이 넘어간다면 교회가 텅텅 비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교활하고 무서운 세속화를 이기지 못하면 사랑의 교회 내일도 장담할 수가 없고 한국교회 내일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세속화를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옥짓을 여미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병들고 일그러진 우리 모습을 놓고 영적인 구토를 할 수 있는 정말로 토해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역겨움을 느끼는 새로운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럴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에 무서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거 그대로 두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핍박이 뭐 꼭 뭐 예수 믿기 위해서 쫓겨다니고 감옥에 가고 하는 것만 핍박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 핍박 안 받아요? 핍박 받지요?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나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세상 사람 안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운동이 일어난다면 이 교회 희망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의 바람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 밖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저는 사탄의 문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오른대로 제가 옳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살았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나 진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사회에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캐캐묵은 인간으로 취급을 받아요. 지금은 내가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옳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인정받을 진리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므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 진리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옳다고 해서 그 옳다는 것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옳으면 너에게 옳은 것이지 나에게까지 그 문제가 옳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지 무슨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상대주의 가치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한물간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그것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무서운 사탄의 문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MBC에서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드라마 하나를 방영했죠. 월하 드라마였는데 옥탑방 고향이라는 거예요. 성이 저하고 같아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지만 하여튼 그게 뭐냐면 혼전 동거를 하고 있는 26살 먹는 여자가 자기 혼전 동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슨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을 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작가가 한 말을 제가 어떤 지면을 통해서 봤어요. 그 작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발목에는 여전히 순결 제일주의라고 하는 쪽새가 지금 채워져 있다. 그래서 여자는 순결해야 된다. 여자는 정결을 지켜야 된다. 이런 순결주의가 여자들의 발목을 다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첨단 문명을 걷는 오늘 이 시대의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이건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녀가 서로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결혼 전에 동거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주장해요. 그렇지 않고 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데 하고는 옛날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면 가정에 불화만 일으킨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런 여자가 쓴 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교회를 다니는 집안의 자녀라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 자신도 교인이라고 하는 걸 아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무서운 사실은 이런 사탄적인 결혼관을 가진 사람이 한편의 드라마를 써가지고 방영을 하니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시청률이 막 계속 올라가가지고 기록을 갱신했죠. 또 혼전 동거를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 솔로가 있습니다. 그 솔로에 매일 만 명씩 증가했어요.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혼전 동거 상대를 찾느라고 젊은이들이 눈에 불을 쓰고 아우성을 치고 또 어떤 통계를 보면 20대에 혼전 동거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80만쌍이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봤어요. 이게 문화입니다. 사탄의 문화예요. 얼마나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여리고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악하고 무서운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문화전쟁, 문화전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복음명령만 충실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명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말 명령한 것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보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고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천국 가라고 그러는 거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성경 읽고 말씀 배우고 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 명령인데 이것을 우리가 충실하는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문화 명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문화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회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계, 문학, 예술계, 문학계, 교육계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완성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문화 명령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의 말을 빌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회를 아예 지옥이 되도록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조금 볼 수 있도록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죠. 만약 우리가 우리만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하고 그저 교회만 부흥하고 뭐 숫자 많이 늘어나는 것과 자랑하고 교회 크게 짓는 것 가지고 의시되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세상을 보낸다면 그리고 선교사 몇 명 파송하는 걸로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주변이 지금 세속문화 사탄의 문화의 문화가 높은 성을 쌓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한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혼전 동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 지옥이 될 거예요. 인터넷 스팸을 통해서 포르노가 그냥 하루에 수십 건씩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내버려 두는 세상, 나중에는 완전히 이것은 정글의 법칙만이 통하는 무서운 야만의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럼 지옥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우시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기도 문에서 항상 찬양하듯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문화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라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탄의 문화라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여리고성 기사를 쓴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새로운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넘도록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밑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는 옆으로 제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고 패기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제2세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장면이 교회에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우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안 돼. 그래서 느보산에 그를 불러가지고 멀리서 가나안 땅을 전부 내다보게 하신 다음에 그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지도자, 젊은 지도자,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지도자, 또 새로운 힘을 가진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주었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천한 저를 사용하셨어요.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헌법이 아니라 장로교 규약에 따르면 저 아직도 5년은 더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나님, 뭐 저 70까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90도 할 수 있잖아요. 건강 주시면 90까지 할래요.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없잖아. 한때는 있었죠. 그런데 4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노라고 하셨어요. 너 안 돼. 너는 안 돼. 이제 너는 너 할 일 거의 다 했어. 계속 성령의 그와 같은 부담감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4년 전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이 교회에 와서 다음 세대 진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최선봉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목사님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저는 이 오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저를 이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지도자라는 점에 대해서 4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문제를 놓고 둘이서 지금까지 기도해왔어요. 저는 오 목사님이 준비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가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이 교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기적을 이룰 수 있는가를 난가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었어요. 이민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요, 가장 박력 있는 교회요, 가장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뛰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오 목사님은 또 저와 같은 부분도 참 많지만은 저가 갖고 있지 못한 점들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필요한 은혜를 얼마든지 끼칠 수 있는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를 쓸어내고 교회 밖에 있는 사탄의 문화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지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좌우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 주심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느냐, 또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참 우스워요.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거는 전술도 아니고 이거는 정략도 아니에요.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그게 무슨 전쟁을 위한 전략입니까?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기적을 그들은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사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개태묵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정직하고 거룩하게 삽니까?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성공어대 하겠어요? 남하고 경쟁하겠어요? 빌어먹기 마침 좋을지 몰라요. 너무너무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기도만 하고 되겠어요? 성경 말씀만 배우가 되겠어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 믿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사랑의 교회가 살아남는 길,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 시대에 소망을 줄 수 있으려면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결의와 열정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한 마음, 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나였습니다. 40년 동안 지도했던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옛날에 모세는 이랬는데 옛날에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고 저렇게는 안 했는데 하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하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그들은 앞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게 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어요. 오늘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간 지도자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25년 동안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이 되기까지 앞을 향해 전진하는 한 마음 한 소망의 공동체가 된다면 분명히 교회 안에 여리고성 무너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문화 정복하고 이 성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전쟁을 했더니 이겼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우리를 치유하며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하시느라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셨어요. 이 기름 부음이 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를 상대할 수 있는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문화든지 그것이 세속화의 현상이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31년 전에 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갔을 때는 노인 한 2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6천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전체에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뉴욕이 어딥니까? 사탄의 문화의 소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진짜 교회가 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분의 책을 제가 보았더니 그래요. 지금 자기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장녀였고 옛날에는 포주들이었고 약물 중독자들이었고 노숙자들이었고 성도착자들이었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탄의 문화에 희생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세상의 사탄의 문화를 뒤집어 놓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교회에 역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내일은 지나간 날보다 더 밝고 더 은혜 충만하고 더 능력이 넘치는 내일이 올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25년 동안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무서운 세속화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사탄의 문화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될 전쟁이 너무나 중요한데 주께서 이 일을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 보내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한마음이 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